피타고라스 학파의 몰락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무리수. 문명과 수학 6편의 시작이기도 했죠. 히파소스의 무리수 존재의 발견을 어떻게든 숨기려 했던 피타고라스 학파의 처절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유클리드 월러는 포함한 고대 그리스 수학책에서는 무리수를 말할 수 없는 길이라고 불렀죠.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무리수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 증명하는 방법은 귀류법이 널리 알려져 있죠. 탈레스의 귀류법 기억하고 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2의 제곱근이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있는 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양변 제곱을 하고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걸 알아냅니다. A와 B가 서로 소였으니까 모순이겠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가정했던 게 모순이니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유클리드 월론에서도 귀류법을 통하여 증명했답니다. 2의 제곱근, 3의 제곱근과 같은 대수적인 수만 무리수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시리즈를 만든 파이 그리고 곧 만들어진 무리수 2와 같은 초월수도 무리수랍니다. 피라미드에 나왔던 방금 비율, 그리고 펜타그램 작도할 때도 방금 비가 나왔었죠. 방금 비율도 대표적인 무리수예요.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없는 실수인 무리수는 이 편에서도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빌로니아인의 글레이테이블 YBC7289에서 2의 제곱근을 무려 소수점 6째짜리까지 갖게 구했었죠. 200만 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근사값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3600여 년 전의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빌로니아법 또는 헤롯법은 임의 수의 제곱근에 빠르게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어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뉴턴 랩슨법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2의 제곱근은 1과 2 사이의 수인 X0를 1로 잡고 시작해 이미 가까운 정수를 잡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2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를 X0로 나누고 X0와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2분의 3. 이것이 바로 제1 근사값이죠. 편의상 X1이라고 하죠. 처음에 잡은 값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한 번 더 2를 X1으로 나누고 X1과의 평균을 구합니다. 12분의 17. 이것이 바로 제2 근사값이죠. 참 쉽죠? 나누고 평균을 구한다. 나누고 평균을 구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임의 수의 제곱근의 근사값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